자, 네. 야, 이거 프라임한테도까지 지면 사실 CJ 팬 여러분들 하나 둘 셋 CJ 화이팅 이 소리가 점점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충분히 지금 변수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선 선수가 잘해줄 줄 알았었는데 약간 좀 오랜만에 무대에 나온 그런 이유가 있었던 듯 그런 느낌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변형보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를 지난 시즌에 많이 나왔습니다. 무려 30경기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나왔을 때 경험이 부족해서 그동안 안 나왔던 것들 때문에 무대 경험이 부족해서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이 넥슨 아레나에서 처음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변형보도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공군 전역 이후에 소현덕 김민철 선수를 연속으로 연파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김구현 선수. 하지만 그 이후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김구현 선수가 오늘 정말 그 고질라의 그 포효를 하면서 프라이밍 1승을 남길 수 있을지 정말 극적인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송현덕 선수를 잡았을 때 그 전장과 똑같은 전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충분히 김구현이 그때 그 기억만 잘 되살릴 수 있다면 네, 많이 좋습니다. 경기 오늘 장내 김구현이 퍼질지 퍼지면서 프라이밍 퍼질 수 있을지. 자, 두 선수입니다. 변형봉 선수와 김구현 선수의 경기 프로세서 시작합니다. 엘티에이는 SK텔레콤. 자, 이분이 바로 프라임 팬이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CJ 변형봉 선수의 모습이 먼저 드러났습니다. 빨간색이고요. 위에 두 선수가 있습니다. 위에. 자, 11시에 변형봉 선수, 1시 지역에 네, 김구현 선수가 있습니다. 아, 자, 승리 구현을 할 수 있을지 과연. 네. 딱 1세트 남았는데 네, 네, 진짜 지금 몇 번 6번 도전하는 거거든요, 지금이? 다섯 번 도전이거든요.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도전인데 와, 쉽지가 않습니다. 의미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1월 6일부터 3대빵 패배. 네. 그러다가 오늘 또 패배해서 연속으로 9세트 지나가 딱 2연승. 응? 출발이 시작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이겨야겠지만 아, 예. 지금만 놓고 봤을 때도 프라임은 오늘 경기 정말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와, 이렇게 간절합니다. 프라임 네. 시즌 1승까지. 사실 뭐 다 같이 다 실력이 좋아지고 정말 뒤죽박죽 정말 잘 싸워야지만 이 판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정말 자, 좋은 네. 분위기 잘 만들어놨습니다. 예. 지금 상대방은 첫 출전. 그리고 김구현 선수는 정말 노련한 네, 경험이 있는 선수. 항상 네. 마무리 때 제 역할을 해줬던 그 선수. 네. 네. 자, 일단 그럼 CJ 입장에서 좀 말씀드려보죠. 일단은 저그 라인을 다 도려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테란 라인에 이재선 선수가 또 승리를 못 거둬줬고 말하자면 가스탱 두 명이라고 쓰인 이재선, 김정훈 선수가 다 꺾였어요. 예, 이렇게 되면 뭔가 엔트리 기용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물론 안 좋은 것만 보면 또 한없이 안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네. 예, 얼마 전에 뭐 정우영 선수도 개인 리그를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일단 이기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뭐 아직 출전하지 않은 선수들 뭐 정우용이라든지 뭐 조병세라든지 이런 카드들이 더욱더 지금 힘을 내야 됩니다. 물론 김정우, 신동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일단은 정찰 방향에서 김구현 선수 기분 좋게 생겼습니다. 한 번에 찾아내네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4인용 맵이기 예. 때문에 중요하죠. 야. 아, 저는 그 변형봉 선수가 여담인데 예. 이 선수가 데뷔전을 저랑 했어요. 제가 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변형보 선수에게 넌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이야. 그러고 나서 내리 9승 18패 하면서 아, 안 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꽃펠레라서 그런 거예요. 이 정도로 경기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팀 내에 믿음이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뭐 그럴 상황은 아니고 지금부터 잘하면 되죠. 자, 네, 고인규 해설이 된다고 했던 선수이니만큼 네. 더 두 배로 눈을 크게 뜨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세트 나온다는 건요, 분명히 이거는 경기가 끝났을 때 있는 가능성. 아, 4세트는요 지금. 아, 이게 진짜 되게 신경 쓰이는 거거든요. 예.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보고 되나 이거. 그렇다고 빌드가 안 올라가면 또 안 되고 우주관문. 예, 요즘 들어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대놓고 우주관문을 짓는 플레이도 많이 나옵니다. 뭐 지난 송현덕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불사조를 또 가로지형에서 바로 뽑으면 상대방의 모선액을 격투를 시켰었죠. 예, 그런 식의 패턴과 유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걸렸다면 뭐 굳이 예언자를 찍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불사조를 찍어주면서 예, 삼관문에서 뭐 빠른 찌르기라든지 이런 식의 플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약간은 김구현 선수가 차원관문 업그레이드를 좀 늦게 눌렀죠. 우주관문을 좀 먼저 누르고 예, 최대한 빨리 누른 다음에 네. 예, 차원관문 업그레이드를 누르는 모습이었는데 네. 정찰이 안 올 거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예, 약간은 예,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네. 뭐 전자를 빠르게 가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일단은 네.
봤기 때문에 이거는 네. 우주 가문을 봤기 때문에 일단 홍원우회가 올라가고 있는 네. 예, 변영봉 선수죠. 예언자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네, 대놓고 예언자. 반면에 예전에 예언자가 이제 상향 패치가 되기 전에는 이게 상성이었습니다. 우주 가문 테크를 잡아먹는 게 황원우의 테크였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변영봉 선수가 테크의 우위를 점하는 거죠. 정찰을 했으니까. 네. 근데 예언자의 단순 이속만 빨라졌을 뿐인데 이제는 빌드 싸움이 거의 반반이 돼버렸어요. 예. 그만큼 맞춰나가기가 쉬운 우주 가문 테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히지만 않는다면 괜히 무리해서 잡히지 않는다면 이 예언자가 많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전멸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는 변형봉 선수고요. 네, 그리고 분명히 나를 봤기 때문에 황혼의회가 올라갔을 거야. 그럼 나는 그 한 번 더 받아쳐서 로봇공항 시설. 그렇습니다. 예. 예,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김구현 선수도 상대방이 잡히지만 예, 잡히면 예. 안 돼요. 예. 어차피 우주간문을 보여줬으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무리하면 안 되고요. 네. 예, 무난하게 불멸자를 찍으면서 멀티를 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는 게 김구현의 입장이 됐어요. 네, 네. 전진을 쭉 꽂히기 시작합니다. 네, 찌르겠다는 생각이죠. 한번 맞고 여기서 소환해서 전멸 완성된 이후에요. 자, 그 뒤를, 타이밍에 예. 이제 불멸자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김구현 선수는요. 자, 변현봉 선수가 이 예언자의 뒤를 잘 쫓고 있습니다. 확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전멸이 그 되는 타이밍에 잡힐 수 있거든요. 오, 예, 좋아요. 관문이 뚫리는 것을 보았고 연결체까지 봤잖아요. 이러면 본인도 연결체를 불멸자 찍으면서 가져가면 됩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안 가져가고 있는 슬슬 나가서 김구현 이제 내려오네요. 탐사장 네. 하나가 연결체. 추적자가 상당히 많은데 예언자 한기 때문에 추적자가 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네. 적은 병력으로도 같이 멀티를 따라갈 수 있는 거고요. 반응 좀. 자, 마지막에는 네. 탐사정 제거했고요. 방금도 못 잡을 수 있었어요. 방금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좀 살짝 간당간당했는데 네. 펄서 광선을 키려면 에너지 25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약간 민망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불멸자를 안 찍는 것은 상대방이 어차피 멀티한다. 그러면 올 생각이 없네. 굳이 비싼 불멸자를 찍지 말자. 나도 관문을 늘려주면서 테크에 좀 우위를 점한다든지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하에 네. 김구현 선수도 불멸자를 아직까지 찍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찍었네요. 네, 이제 불멸자랑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창에. 그리고 만약 이게 공격이 들어온다면 광장화 중전 걸어주고 또 만약에 공격을 안 온다면 거신으로 빠르게 테크를 타는 것도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지금 좀 눈치 싸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눈치 작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확장하는 거 확인하고 있는 변형봉 선수. 네, 12시 넘어가는 게 환상 예언자죠. 여기까지. 네. 우와. 이거는 잡히는데 12시에 네, 환상 예언자, 환상 예언자 들어가면서 헤이크예요. 김구현 네. 아마랑 급습하겠다는 생각. 이쪽 시선을 뺏어 놓고 여기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네. 탐사정이 이쪽에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네, 탐사정이 이쪽으로 좀 붙은 타이밍이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광자가 충전을 한번 빼먹는 데 성공했습니다. 변현모 네. 선수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일꾼들이 붙기 시작해 빤히 쳐다보고 있는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빠져 아우 네 좋네요. 네 3킬 그러면서 불멸자 계속 찍어주고 있는 김구현 선수입니다. 네, 김구현 선수가 여기서 해주면 좋은 것은 어쨌든 변형봉 선수는 로봇공항 시설에서 테크가 그렇게까지 갖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먼저 자신이 뭐 거신을 간다든지 이런 식의 좀 테크를 먼저 앞서가는 네. 그런 식 플레이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최초 일꾼 숫자는 김구현 선수가 많다는 것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상성상 당연히 불멸자에게 안 되지만 네, 이건 공간이 생기게 되면 전멸을 이용해서 좀 네.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주고 파스기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주고 파스기점 하나. 네,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어찌됐든 지금 탐사상 수차가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으면 한번 해봐야 됩니다. 본진도, 자 본진 들어갔어요. 본진으로 이거 자 근데 같이 영으로 들어가. 영으로 딴데 신경을 쓰고 다니는데 딴데 신경 쓰고 안으로 돌아. 본진 타 이거 변형복이 나거든요. 이게 더 피해가 큰데요 이게. 살았어요 또? 오! 네, 7! 살았고 강자가 충전 뺐고 자 그럼 여기서 탐사상 숫자 잡고 빠져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무조건 김구현이 이득 보는 싸움입니다. 와. 그러면은 여기 쌓인 게 지금 일곱 숫자가 또 차이가 또 나 7킬 아까보다 도합 4 그렇습니다. 34? 네, 김구현의 그러니까 탐사정 숫자도 숫자인데 무엇보다 예. 불멸자의 보유량과 테크의 우위에 점해 있는 게 김구현이란 말입니다. 네. 같이 양 뽑아도 지금 3대가 차이 나는데요 불멸자가. 그렇습니다. 거신 테크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불멸자 숫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이게 네, 화력에서는 차이. 김구현이 더 좋단 말이죠. 자, 뒤로 도망가는 이런 잔재주는 좋은데 화력상 정면으로 붙어서는 상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 뒤쪽으로 전멸했을까요? 정면으로 붙으면 상대가 안 됩니다. 들이받아요? 자, 혹시 이거는 뭐 마치 오히려 김구현 선수가 마치 끌어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땡큐죠 그러면은? 네! 이걸 어딜 붙습니까? 붙으면 다 죽죠. 그렇죠. 이건 즉사입니다. 네. 자,
떨어졌죠 예언자는. 예, 방금은 그냥 변형보훈 선수 시야에 추적자만 들어오니까 불멸자는 본진에 있고 추적자만 빼놨나 보다라는 생각하에 뒷전멸을 탔는데 예. 오히려 사지로 몰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 인구수 차이 나고 관문 쫙쫙쫙 늘리기 시작하고 있는 김구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구수 차이 등등 병력 보유 숫자 차이 네.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한 두 선수입니다. 거신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신 숫자가 거신 나오는 타이밍은 비슷하긴 한데 그 전까지 네. 벌어졌던 그 화력의 차이가 예.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자, 공업 포격기까지 섞어주고 있는 김구현 선수입니다. 네. 한 타이밍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죠. 예, 김구현 선수는 뭐 여차하면 타이밍을 잡아도 되겠지만 그냥 멀티를 하나 가져가고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고요. 네. 예, 굳이 지금을 따내기보다는 연결체를 하나 지어주면서 플레이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쪽으로, 지금 들어와서 환상부사조가 한 번 봤거든요. 네. 환상부사조가 봤으면 공격을 가려고 해도 내 걸 봤어 그럼 그냥 연결체 이런 식으로 해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급한 쪽은 변형봉이에요. 예언자는 다 뽑고 그리고 그러니까 12시 근처 쪽이든 3시 쪽이든 뭔가 확장을 하는 게 낫다. 저 뭐가 가네요. 탐사조 아니네요. 예. 연결체 폈죠. 아, 폈어요. 예. 3시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음이 급해지는 건 변형봉입니다. 아, 그것도 방금 또 불사조 환상 불사조를 봤습니다. 네. 네, 봤기 때문에 아 나도 멀티를 먹어야 되나 아니면 타이밍을 잡아볼까라고 했는데 김구현은 저 연결체 네. 400원을 빼도 공수가 다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형봉도 무리하지 말고 멀티 그렇죠 멀티 하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래 변형병이 네. 김구현 선수가 지금 센터를 가로질러 오기 시작. 불멸자가 네. 넷의 거신 이걸 알고 하나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변형봉 공격을 못 오거든요. 그럼 네. 연결체 따라갈 것이고 그러면 러쉬를 갔을 때 김구현은 통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연결체로 상대방의 연결체를 유도하고 네. 더 많은 유닛으로 러쉬를 가겠다라는 생각인데 만약에 연결체를 안 올렸으면. 그냥 안 가도 유리해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다. 가도. 자, 압박감 주면서 봅니다. 병력 봤어요. 본진의 본진의 예언자. 본진 예언자. 본진 예언자. 추적자만 저 이러면 가는 거죠. 본진. 자. 오. 예언자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냥 예언자 죽던 말던 자살 공격이 돼도 이건 계속 유리해지는 겁니다. 예, 김구현도 방금은 상대방의 거신이 죽이었기 때문에 좀 무리하지 않은 감이 없지 않은데 예, 지금도 충분히 예언자로 흔들면서 정면을 찌르려는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또 안 됐기 때문에 잠깐 기다렸다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네. 자,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이제 완료가 됩니다. 예. 자, 셋이 앞쪽에 있는 빨간 건 수성탑인가요? 네, 여기서 김구현 선수가 약간 여유가 있다면 차원분 예. 간격기 뽑아서 뭐 견제를 하고 예. 더 여유가 되면 뭐 집정관이라든지 이런 식의 태클을 먼저 타야 되는데 맞다. 네. 근데 지금은 태클을 변형봉이 탔잖아요. 네. 이런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구현 선수가 이 태클을 따라가지 않고 이 상황에서 경기를 한번 끝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네, 김구현 선수는 아직까지는 기사단 기록 보관소가 네, 안 올라가면서 집정관을 안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집정관이 상대방이 많이 모이기 전에 한 타이밍을 끊어보는 게 상당히 좋아요. 네. 네, 약간 아니면 김구현 선수도 같이 태클을 탄다든지 탈 네, 그런 식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탈려면 좀 진작에 태클을 탔어야 됐고 아니 네. 안 탈 거면은 상대방에게 러쉬를 쏟아붓는 게 좋거든요. 자, 기사단 기록 보관소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김구현 네. 선수. 어쨌든 공이업도 찍었고 기사단 기록 보관소 타이밍도 그렇게 늦은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김구현 선수도 늦지 않은 테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네. 아래쪽으로 우회라고 있는데요. 네, 변형복은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죠. 전진 추적탑 여기 하나 있는 거 걸렸습니다. 병력을 그렇죠. 지금 돈 남기지 말고 병력을 뽑는 게 예. 예, 좋죠. 김구현 선수는 지금 인구수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이러면 분강기까지 예. 분강기는 본진에 흔들고 그리고 나머지 병력은 아래쪽으로 공격을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김구현 선수 지금 약간 돈 남거든요. 소환을 한번 한다든지 이런 식의 플레이를 좀 해야 됩니다. 아니면 변형봉도 한 번만 버티면 이게 예. 공이압이 먼저 완성이 됐고 자, 차원 분강기 떠나네요. 네, 이 차원 분강기 공격과 지금 이 양방치기를 한 번만 버텨내면은 어찌됐든 간에 집정관은 먼저 뽑았거든요. 네.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더 빠르고요. 자, 거시 하나 두고 가고 있는 김구현 선수입니다. 정면 쪽 한번 내려오고 시선 있죠. 끌고 빨간색이고 예예. 예, 시선 끌고 바로 분강기와 추가 소환이 주 포인트인 것 같은데 자, 노플 했더니 거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김구현 선수. 변형봉도 이거 한 번만 버티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예, 김구현도 너무 저 추적자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네, 이거 같이 양방 공격이 되는 게 훨씬 더 효율을 보일 수가 있는데 자, 네. 자원 분강기 날아들 맞죠, 자원 많아요 김구현. 원진의 추가 소환으로 주요검을 깰 수 있습니다. 김구현 선수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우상편입니다. 우상편 좋아요. 추가 건물 자 그리고 주력 병력 전진하고 있어요. 로봇 네, 건물 깨야죠. 건물 깨야죠. 아 근데 이 로봇 박스를 못 깨 네, 거신이라고 잡든지 근데 병력이 네
연결체를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근데 몇 개 되지 않는 병력에 좀 이 병력이 다시 한번 뒤로 갔다가 오는 지금 상황이었어요. 네. 예, 그러면서 로봇공학 한 개 더 지어주는 김구현 선수 플레이 좋고요. 로봇공학 시설을 깨지는 못했지만 상대방의 거신을 한 개 잡았고 예. 추적자도 제압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병력이 몰려오고 고위 기사가 여기서 네, 마늘을 채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정관. 자, 병력 숫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죠 지금요. 네, 집정관 나오는 순간 한번 가면 되고요. 네, 업체도 이역도 완료됐고 예, 차원 무관계에서 추가 소환 한번 하면서 본진을 동시에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자, 봤어요. 일단 병력이 모이고 있다는 거 봤습니다. 차원 무관계 네. 구석에 아직 남아있고요. 네, 한번 가볼만 하죠. 지금은 병력 거의 풀이고요. 자, 여기서도 한번 견제해주면서 한번 타이밍 만들어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면 보고 있는 김구현 선수입니다. 거신 계속 찍어주고 있는 김구현. 네, 어쨌든 좋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변형봉이니까 차원 무관계 예, 분간기 소환하고 자, 차원 무관계 들어갔고 네, 시선 끌고 인구수 200샷인가 가야죠, 김구현. 네, 자, 꽉 찼어요, 김구현. 어차피 김구현을 꽉 찼거든요, 지금. 시간 왜곡을 잘 써야 됩니다, 김구현. 들어갈 거면 시간 왜곡을 잘 써야 돼요. 너무 뭉쳐있으면 네, 상대방이 네, 너무 한계가 돼 있어요. 네, 좋은 위치에 지금 포지셔닝을 잘하고 있어서 네. 네. 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한류. 이러면 약간 들어가기 조금은 망설여지죠. 뭐죠? 이거 뭐죠? 아, 예, 환류. 예, 모선에게이나 환류수로 간 건데. 좋아요.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김구현 선수입니다. 자리는 좋아요. 시간을 고! 거신. 자, 그리고 옆에서 옆에서 거신. 자, 이 전투 결과는? 네, 김구현 선수의 싸우는 집정관이 아직 불멸자가 4개나 아직 김구현 선수 불멸자 살아있어요. 네, 불멸자가 포인트입니다. 불멸자. 불멸자가 거신을 점사해야 돼요. 불멸자가 불멸자가 거신을 점사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 전투는 변형봉 선수의 승리인데요. 네. 전투가 약간 김구현 선수가 마지막에 좀 아쉽네요. 네. 불멸자가 더 많이 살아남았으면 불멸자를 앞으로 당겨서 그냥 어택을 딱 시켜놓을 게 아니라 네. 거신을 점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불멸자가 광전사를 때리고 있었죠. 네, 그것을 전부 다 거신으로 타겟팅을 바꿨더라면 상대방의 거신을 다 잡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줄여줄 수 있었는데 자, 상황이 이제 좀 역전이 되어가는 듯한 양상이 보이죠. 병력이 지금 일단 거신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6대 3. 네, 추가 네. 거신 김구현 선수가 로봇공학 시설이 두동이라서 예. 추가 거신이 나온다면 수비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 변형복도 확신이 없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네, 거신 자 7대 5. 7대 5. 이번에는 김구현이 조금 더 넓은 자리에서 변형복을 맞이해야 됩니다. 네. 일단 전투를 지금 거의 병력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투 한 방 한 방이 승패를 가를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예. 집중력 있는 전투를 내야 돼요. 예. 그냥 어택당 찍어놓는 그런 전투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네, 어차피 들어가는 쪽은 좀 더 불리한 위치에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김구현도 최대한 입을 벌린 상태에서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 입을 다물어야죠. 위로 네. 다 올라가 빠져버려서 자리를 네. 내주면 안 되죠. 네, 내줄 필요 없습니다. 네. 자, 모선에까지 같이 오고 있는 변형봉 선수.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단 어차피 연결체가 더 추가적으로 올린 상황이라서 변형봉 선수가 예. 크게 지금 무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 자, 이번에는 역으로 변형봉이 앞서서 자, 집정관 앞장서고 뒤에서 광전 달려나오면서 네, 싸우는 위치는 김구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뒤에서 집정관 다시 광전사 달려오고 광전사가 있어요. 광전사가 자, 더 와야 돼. 변형봉도 더 와야 되거든요. 광전사 네. 자, 거신 대 거신만 남았어. 거신 어디 보나요? 거신 오, 변형봉 머리 위에 소환. 변형봉 머리 위에 소환. 무빙으로 땡기고요. 시간의 공이 좋아요. 느립니다. 느려. 거신 비틀비틀.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는 김구현 선수의 거신 체제. 결정적인 전투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신의 숫자가 4대 1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변형봉 선수의 어떤 전투 센스, 시간 왜곡 한 방이 정말 제대로 들어갔고요. 네. 만약에 시간 왜곡이 없었다면 거신을 뺄 수도 있었는데 김구현 선수가. 자, 1분이 동원된다는 건 무슨 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 거신이 다 잡히네. 네. 네. 자, 김구현 지지. 변형봉 선수의 승리, 에이스 결정전까지 끌고 가는 변형봉 선수입니다. 네, 확실히 김구현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크의 우위를 좀 점한다든지 그런 식의 좀 확실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변형봉 선수에게 시간을 좀 많이 주면서 네, 좀 허무한 전투 한 방이 나왔었죠. 네. 그로 인해 변형봉 선수에게 좀 경기가 돌아갔네요. 그 전투 한 방이 좀 컸죠? 네, 많이 컸습니다. 네. 자, 판을 말하자면 밥상을 잘 차려놓고